여기 두 명의 흑백 시식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산물 장인 셰프와 동네 맛자를 맛 하나로 최고의 시식가가 되기 위한 치열한 시식 전쟁. 맛과 식감, 향이 비슷한 최상급 수산물 재료로 만든 요리는 오늘 흑백 시식가의 미각을 시험할 겁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재료죠. 저는 재료를 정확하게 맞출 겁니다. 나야 맛자랑. 수협 최고의 시식가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바다 시식 전쟁 흑백 시식가 시작합니다. 수협 바다 해상에서 수산물 요리를 하고 있는 멋쟁이 요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제보험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산물 대식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낙지를 먹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맛자랄로 유명하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오늘의 대결 메뉴는 국민 생선 고등어와 삼치구이입니다. 지금 침샘이 폭발했어요.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제 안대를 착용해 주세요. 첫 번째 시식 진행합니다. 먼저 냄새부터 맡아보겠습니다. 아, 냄새로는 제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시식하겠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제가 생선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지금 굉장히 생선이 이분하게 익은 것 같습니다. 아, 맛이 이제 부드러우면서 배쪽 같고 아, 그다음에 굉장히 그저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쫄깃한 맛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두 번째 시식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아, 처음 먹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삼치구이와 고등어구이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첫 번째는 고등어구이 같고 이제 지금 식감대로라면 두 번째는 삼치구이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삼치 같고요. 두 번째가 고등어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처음에 저 말했던 정답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먹었던 건? 고등어. 두 번째 먹었던 건? 삼치구이. 세 번째 먹었던 건? 삼치구이. 삼치, 고등어, 고등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시식이 끝났습니다.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저 뭐죠? 완벽하게 칠 수 있어요. 맛있었습니다. 제가 맞죠? 요리사님 요리사님 한 번 틀렸어요. 고등어 삼치였어요. 제 기억도 정확한 것 같았는데. 오늘 승부가 나지 않은 관계로 한 번 더 승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신다면 정확하게 맞힐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메뉴를 미리 알려주시면 일주일 내내 그만 먹고 오겠습니다.